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메시지가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위한 메시지가 아닌 나를 위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나의 마음밭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정말 좋은 밭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은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는 기억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정말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하나님, 정말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만 전달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임을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받은 말씀은 딱 한 구절이니까 짧은 구절이라서 함께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함께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눠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몇 주 전부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되게 놀랍게도,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난 성경 공부 때부터 우리 김윤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그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 귀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불어로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어로도 되게 이 너무나 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Nous vous conformons pas au siècle présent, mais soyez transformés par le renouvellement de l'intelligence, afin que vous discerniez quelle est la volonté de Dieu, ce qui est bon, agréable et parfait. 이렇게 사실 불어 이렇게 버전을 보면 또 더 좋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불어 버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웠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BCD라는 그 세 가지 단어 안에 모든 인생이 다 담겨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ABCD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담겨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불어에 보면은 알파벳을 불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파벳? 아베세대요. 그래서 ABCD, 그러니까 그로부터 시작되는 알파벳이다 해서 아베세대라고 하는데, 그 일단 먼저 모든 알파벳이 A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ABCD, 아베세대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 당연히 믿으시죠? 아멘. 설마 여러분들이 그 원숭이로부터 내려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있으신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A가 그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이제 그 B, C, D 안에 담고 있는 단어는요. B는 birth.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birth. 그러니까 탄생이고 D는 death. 그래서 죽음.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 C 단어는 뭐냐? 그게 바로 choice. 그래서 그 단어가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인생의 선택을 하고 삽니다.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정말 어렵죠? 별로 오늘도 대답이 없으신데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오늘 학교를 갈 건가 말 것인가, 내가 오늘 지하철을 탈 건가 버스를 탈 건가, 인생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학생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진로도 우리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미래도 결국 나의 선택이죠.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은 것은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한 가지가 내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선택하기로 이렇게 내 장래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 혹시나 잘못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하나 이제 사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해서 막 고르다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게스에 가서 돈을 내는 순간 약간의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내가 과연 잘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은 혹시 들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또 오늘도 저만 그렇긴 하지만 저는 때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되게 이제 내가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래 생각한 끝에 선택을 해서 산 물건을 계산대에서 결제하면서 이것 말고 다른 걸 살 걸 그랬나 그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 항상 좋은 선택을 하기 원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내가 혹시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로마서 12장 2절 이 짧은 말씀 안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옳은 선택만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보자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로 보면 Ne vous conformez pas au siècle présent.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에 이 세상의 선택 기준을 따르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선택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물론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선택에도 사실 두 가지 종류의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잘못된 선택이 내가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그 부자 청년의 경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그때 이 형제는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섰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안 팔고 나는 평생 내 것을 가지고 사느냐, 그 중요한 선택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과연 이 부자 청년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그 이 부자 청년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회당에 끌려가셨을 때 그 빗길을 뒤에서 따라가서 멀리서 바라보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당신은 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느냐, 뭐 그렇게 해서 아니라고 해서 세 번을 이제 부인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베드로가 이제 선택했던 것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거짓말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지만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그 거짓말을 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만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잡히신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도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느냐 했을 때 자신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렇다, 내가 예수님 제자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대답도 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할 때 그렇게 막 강하게 막 부정을 했던 이유는 자신의 속에서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은 당장에 살아야 되겠다는,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자신도 죽을까봐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거짓말을 선택했던 그런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줄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경우였습니다.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르세요? 사울은 그냥 저기 그 다윗을 괴롭히던 왕으로만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모르셨으면 알게 돼서 다행이고, 원래 아셨으면 대답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그 사울이었을 때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막 핍박했잖아요.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정말 그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정말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교회를 잠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믿는 남녀를 끌었다 옥에 넘기는 일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든 또 모르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하였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오직 올바른 선택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불어로는 메스와의 터썸의 바르 호누벨몬드 란테리션스. 그래서 이전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하던 자신의 그런 모습, 그런 모습에서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말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어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불어에서는 뭐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Intelligence, 우리의 지능, 결국 우리의 머리,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제가 이제 앞에 말씀을 썼는데 한국말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결국 이렇게 그렇게 써 있는데 불어를 보면은 좀 다릅니다. Et revêtir l'homme nouveau créé selon Dieu dans la justice et la sainteté qui viennent de la vérité. 결국 한국말과 좀 이제 번역된 부분에서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된 건데 불어에서 보면은 결국은 la justice, 그러니까 의와 거룩은 진리에서 온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방법은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만 새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불어 버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거룩이 오직 진리에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만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올바른 선택을 무엇을 말하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로마서 12장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세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Afin que vous discerniez quelle est la volonté de Dieu, ce qui est bon, agréable et parfait.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이란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더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작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그 김가신 목사님께서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그 땅에 지나가고 있는 개미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뜻을 과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것,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그 개미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개미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미와 우리의 인간 관계보다 더 엄청나게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시편 111편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지혜는 무엇인가?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바로 지혜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그 지혜를 통하여서 좋은 지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 같은 말씀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것처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그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그 지혜를 그렇다면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오히려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준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지혜를 받았을 때 결국 우리는 후회할 필요가 없는 올바른 선택을 늘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잠언에, 잠언 2장에서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장 넘어가 볼까요? 잠언 2장 1절에서 8절에 지혜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지혜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 이 잠언 2장 초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큰 가장 큰 유익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잠언 3장 18절 말씀에는 잠언에 또 이런 지혜에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만 하면 우리가 그 생명나무,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우리가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지혜는 내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결국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은 지속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만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고 말씀 읽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가? 우리가 바로 오늘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하는 부분인데요.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섯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요, 읽기. 두 번째가 묵상하기. 세 번째가 연구하기. 네 번째가 암송하기. 다섯 번째가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섯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은 제 손에 성경책이 없지만, 제가 제 성경책을 두 손가락으로 잡고 있으면, 누군가가 내게 성경을 빼앗으려고 하면 쉽게 빼앗기겠죠? 역시 세 손가락으로 내가 그 성경을 잡고 있는다고 해도 쉽게 성경책이 빼앗길 것입니다. 하지만 내 손가락도 그렇겠지만, 내가 다섯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 책을 꽉 붙잡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나에게 쉽게 그 성경책을 뺏을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이 다섯 손가락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가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읽기입니다. 우리 성경인물 중에 진짜로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만, 올바르고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던 솔로몬이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잠언 초반부에,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도 읽었었지만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정말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올바르고 현명하고 좋은 선택,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 좋은 선택을 했었던 사람인데, 과연 그가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과연 솔로몬이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이 이제 왕으로 나아가면서 일천번제를 주님 앞에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이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0절 말씀엔 바로 이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세상적인 선택, 그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정말 재물을 구할 수도 있었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내가 내 주변을 나를 두르고 있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 물리쳐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늘 구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할 선택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이 솔로몬이 했던 그 현명한 선택처럼 우리도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만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결단하시죠? 아멘. 우리 그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 현명한 선택을 했던 솔로몬이 그
자손들에게 그 뒤 내려오는 그 뒤에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이런 훌륭한 선명한 좋은 선택을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이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노략을 얻을 것이라. 이 우리가 이 짧은 이 네 구절의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곳에서 얻게 되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폰도 쓰고 있고 뭐 이렇게 컴퓨터를 쓰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그 회사에서 만든 회사에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으라고 이렇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아이폰도 뭐 이렇게 막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고 막 윈도우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한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는 그런 과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핸드폰에서도 다운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컴퓨터에서도 그것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자체도 그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한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 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그리고 자동차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기름을 넣어야지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좋은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좋은 양식인데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먹기만 하면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었을 때 먹기만 했을 때 그것이 내 몸에 그냥 유익한 좋은 것이 된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음식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역할이 위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 씹어서 이 목으로 넘어가서 위에 도착한 음식들을 위가 계속해서 운동을 해서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이 우리가 영으로 먹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소화해주는 역할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데이트한 파일을 다운받았고 그것을 설치하는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컴퓨터에다가 내가 업데이트 파일만 다운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제 컴퓨터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 설치하는 인스톨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 이 설치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묵상하기. 불어로는 메디테이션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인 작업으로 음식물이 소화가 되는 것처럼 말씀도 반복적으로 묵상을 해야지만 내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한다고 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한 번에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크리스찬은 제 생각에는 1%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만 내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읽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결국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 한 가지를 정말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지만 내가 읽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을 결국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른 세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지하철 타고 다니고 똑같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교에서 이제 그런 수업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교수님이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나갔을 때 그 선교사의 그 어떤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하나의 한 가지의 방법은 물론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교사 본인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적게 짓는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세상들보다 죄를 적게 짓기 위해서 노력 모습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는 이렇게 죄를 적게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참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내가 일시적으로는 내가 정말 정신을 되게 집중해서 내가 이 죄는 다시 짓지 말아야지 하고 내 개인적 결단으로는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평생 그것이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속적인 말씀 묵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가 점점 자리를 잃어가며 점점 더 우리에로부터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97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110편 119편 97절에 나온 고백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죠. 눈을 떠서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떴을까? 밤에 자면서 내 꿈은 꿨을까? 그리고 막 자기 전에도 꼭 전화에다가 막 느끼하게 내 꿈 꾸라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 눈을 떠있는 시간 말고 자는 그 시간까지도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기를 원하고 나도 그 사람을 생각해주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눈을 떠서 눈을 감는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연구하기입니다. 보러 오늘 뭐 에뛰드에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근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한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없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레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 베레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과연 베레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사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신사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 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사람. 좀 어렵죠? 사람 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사람. 그냥 쉽게 말해서 솔직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척하는 사람, 그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안에서부터 나와서 그냥 그런 사람을, 솔직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말하고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즉 이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한번 듣고 다 이해한 척, 다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척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한번 듣고 한 번에 다 이해된다면 너무 좋겠죠. 정말 그 사람은 뭐 너무 저 IQ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솔직하게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받은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연구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날 받았던 본문 말씀을 읽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다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다 이해한 척하고 있는 것, 설교 말씀 듣고 다 이해한 척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솔직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결국 다 이해한 척하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방법 가운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뭐 저나 뭐 그 선교사님이나 뭐 목사님들 뭐 이런 사역자들이 다양한 연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냥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그 방법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볼 때 항상 얘기하죠. 질문을 잘 읽어보아라. 질문에 잘못된 답을 쓰는 경우가 바로 질문을 너무 급하게 읽고 빨리 답을 써야 되겠다는 시간만 생각해서 빨리 막 대충 질문을 읽고 쓴 때 잘못 대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세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있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그 읽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의 앞, 뒤,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만약 10장을 읽었는데 그 10장이 되지 않는다면 9장도 읽어보고 11장도 읽어보면 그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뭐 방금 이사야 3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한 가지 방법은요, 다른 언어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어를 뭐 잘 못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읽고 있는 이제 성경 버전은 루이스 공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은 웬만큼 불어하시는 분들도 한 번만 읽어보면
이야기가 쉽게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읽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해하는데 또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다른 방법보다 가장 최고의 방법인데 이사야 34장 16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심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결국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인 만큼 그 하나님께 이 뜻을 기도로서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이해되지 않으면 아 다음번에 읽을 땐 이해되겠지 하고 정말 그냥 레셋동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그 성령님께 정말 간절히 구했을 때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깨닫고 이해한 것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말씀을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바로 끝나자마자 사단이 와서 뭘로 공격을 했죠? 뭘로 시험을 했죠?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그 시험을 이렇게 대응하셨던 것,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공격들이 올 때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읽고 깨닫고 이해한 그 말씀을 그냥 아 깨달았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외움으로써 정말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결국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중요한 네 번째가 암송하기입니다. 그래서 불어는 그냥 메모리제라고 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메모리제 하는 거가 암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명기 우리 1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암송을 어떤 방법으로 암송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기록했던 것처럼 손목에 만약 무언가가 묶여있다면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손목은 자동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더 중요한 건 미간에 붙여 이 눈과 눈 사이 중간 이마에다가 뭔가를 붙여놨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되게 걸리적거리겠죠. 예전에 그 갑자기 그런 농담이 생각나는데 어떤 한 저기 청년이 이제 집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옆을 딱 바라봤는데 옆에 힙대가 자기를 이렇게 쓱쓱 따라다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귀신인가 날 죽이러 왔나 그래갖고 막 계속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계속 따라오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막 벌벌벌 막 떨면서 막 그래갖고 막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막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가 머리한테 서 네 중간에 붙은 밥풀이 났다라고 응? 그렇게 응? 얘기한 것처럼 만약 우리 이 중간에 뭔가가 다른 것이 붙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신경이 쓰인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계속 걸리적거릴 만큼 계속 많은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게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악한 생각과 죄의 열매밖에 없지만 내가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라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큼 그때에 맞는 상황에 말씀이 우리 입으로 선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적은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대신 다른 이렇게 안 좋은 한국 이렇게 욕이나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듣는지에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한 말씀은 내가 듣는 모든 것에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듣기, 에꾸떼. 에꾸떼는 뭐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은 이 세상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뭐 친구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 뉴스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정보 듣는 거, 그리고 뭐 서로 다른 남 흉보는 얘기도 막 나도 들리고, 나 뭐 칭찬하는 얘기도 뭐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얻는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유익한 정보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정보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한국 TV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뉴스를 보고 있으면 뉴스를 다 보고 나면 유익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것. 뭐 국회의원들이 서로 야당 여당이 싸우고 있다는 등 그리고 뭐 북한이 지금 공격하려고 한다는 등 뭐 그런 사실 부정적인 정보들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던 아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들음으로써 그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가 태어나면서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그 필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안에 들어오는 좋은 것들은 다 걸러내버리고 부정적인 것만 내 속에 남아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세상적인 관념과 부정적인 정보는 결국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인터넷이 너무나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설교 말씀을 접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뭐 이렇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말씀이나 뭐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들이 핸드폰 안에 뭐 유튜브나 뭐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참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면은 그런 거 광고하는 게 돼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피풀 TV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도 다 갖고 계시죠? 저만 갖고 있나요? 가피풀 TV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그 목사님 설교 말씀들이 동영상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고 MP3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게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던 어디를 가던 그냥 다운받았던 파일을 핸드폰에서 플레이하면은 3G 까먹는 거 그냥 그 필요 없이 다운받아져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세상적인 물론 전공이 이렇게 세상적인 음악을 들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교회 와서 정말 뭐 주일날 듣는 설교, 뭐 토요일날 듣는 설교 이런 것들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매일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말씀 읽는 것을 대신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다운받아놓은 말씀을 듣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필터를 새로운 필터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있던 필터를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 수 있는 그 필터로 우리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지 않고 또 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듣기만 내가 그냥 말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필터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설교 말씀이 아무리 그 말씀이 그날 막 다른 성도들은 막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막 회개의 영이 임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필터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필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우리는 많은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해서 함께 공동체가 받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데 하지만 그냥 다른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암송하지 않은 채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나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다섯 가지는 함께 성경 말씀은 이 다섯 가지가 함께 붙잡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서 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향하여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지혜는 우리가 그 지혜를 얻게 되면은 선택에 내가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 잘못된 선택 그 선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리페이지 다시 넘겨주겠어요? 아까 그 순서 나와있는 사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그 주체가 나였죠? 아니었어요? 엄마였어요? 아니면 친구였어요? 선택 뭔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주인은 항상 나였죠? 근데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말씀을 다섯 가지 행함으로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제가 이제 요 맨 밑에 띄었죠? 리어 메디트 에튜디에 메모리제 에쿠테 맨 앞글자를 합쳤을 때 어떤 단어가 나오죠? 엘멘 라파홀 엘멘 더 이상 선택을 한 자는 모하멘이 아니라 엘멘 라파홀 엘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그 단어 장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섯 손가락으로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 방법 가운데 이 다섯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받을 수도 있으며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말씀을 암송해서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을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엘멤이라는 그 단어 그 앞 본 것처럼 이 다섯 가지 단어가 우리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엘이 어떻게 있죠? 엘 두 손가락 그 다음에 멤 세 손가락 으 엠 으 아멘. 간단하죠? 네. 아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달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손가락만 봐도 아 읽어야 되는구나, 메디테 묵상해야 되는구나, 연구해야 되는구나, 암송해야 되는구나, 앱돼야 되는구나. 아멘.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찾아보고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바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우리의 선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선택,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의 모든 선택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후회하는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더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네 번째 찬양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후렴에 그 있는 그 놀라운 가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만큼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그림이며
말씀하는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 이유는 내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정말 무겁게 우리에게 짊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모든 선택의 주인이 말하면 그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 가운데 나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더 이상은 후회하지 않을 정말 좋은 선택만 올바른 선택만 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러하기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붙들기로 결단하면서 정말 이제 지금까지 모든 선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구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